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여러분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책임 근제보험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 과정을 맡은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번에 이제 시험이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2차 시험이 원래 8월 초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최소한 한달 이상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공부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오히려 또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계획대로 꾸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2차 준비도 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현재 유일손해사정법인에서 소속 손해사정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주요 자격은 일종 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 및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보상 실무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2차 시험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봐야 그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 먼저 보시면은 크게 이제 우리 문제를 계산, 약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책임 근제보험은 크게 책임법리, 손해배상금, 책임보험 총론, 강론, 근제보험 이렇게 다섯 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금 1번 문제에서 30점짜리 큰 문제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책임보험 총론과 강론이 각각 20점 정도, 40점, 그리고 근제보험에서 약 30점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과 약술 이렇게 나눠본다면은 계산 쪽에서 약 55점 정도, 그리고 약술 쪽에서 약 45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됐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약간 더 비중은 높지만 어쨌든 약술 비중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6년간 출제 경향입니다. 최근 6년간 출제 경향 보시면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으로 변경됐죠. 체제가 변경된 게 2014년인데 그때부터 최근 6개년간 출제 경향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책임보험 총론과 강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금과 책임분리에서는 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기본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약 29.1%, 한30% 정도가 근제, 나머지 파트가 70% 정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최초에 이제 약술이 70점 정도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약술 비중이 높았는데, 점점 약술 비중은 이제 좀 낮아지면서 약 40에서 4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가 60%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 근제 출제 비율은 계산과 약술 5대 5로 놓고 공부 비중을 절반 정도씩 가져간다. 사실 계산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틀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더 대비하기가 쉽고요. 약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전에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쓸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 안한 문제가 나오면 불이타라고 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술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책임보험, 근제보험의 비중은 약 7대 3 정도의 비중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손이 잘 안 갑니다. 하지만 이런 출제 비중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맞게 적정한 시간, 에너지, 시간의 안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례 문제풀이 방법 한번 보시면 사례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지죠. 그런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책임관계 그리고 보상, 보험이 계약사항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따져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먼저 검토를 한다.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 결국 배상 책임 보험이란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의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그게 배상 책임 보험이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보험하는 보험이므로 먼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약관상 보상 책임. 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사고인지를 따져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약관상 보상 책임을 검토해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손해배상금 산정. 그래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라는 이 손해 3분설에 따라서 해당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 산정. 자, 법적인 손해배상금이 나왔을 때이 보험 계약에서 보상을 얼마에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급보험금의 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한도가 1억이다. 그러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2억이라 하더라도 보험에서는 1억만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 설정돼 있다. 그랬을 때는 또그 부분을 공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보험금 분담. 두 개의 중복보험, 타보험 조항에 따른 중복보험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안분해서 나눠줄 것이냐. 그게 바로 지급보험금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오면은 어떤 뭐 업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 뭐 음식점에서 홍길동이 넘어졌다라든지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죠. 그랬을 때 간단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 주십시오. A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A 음식점에서, 갑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근데 을에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도식화를 통해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보장하는 보험은 누굴 담보하는 보험이구나.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빨리 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또는 시사 문제와 연결을 꼭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게 내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보험 계약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보험이 나와줘야 돼요. 왜? 의무보험으로서 가입 대상이니까.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임의보험 뭐가 있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이 있죠. 그두개 보험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간파하고 저희는 문제풀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되겠죠. 두 번째로 펜션에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도 발생했었죠. 그랬을 때는 가스 배상 책임 보험과 또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두 개가 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화재 사고라든지 급발진 사고라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이런 보험과 연결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고와 시사 문제와 연결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사례 문제 대비는 목차가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손해배상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술 대비인데요. 약술 대비는 보시면 서브노트를 꼭 만들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단거나 작업을 하죠. 이렇게 줄도 치고 형광펜도 색칠하면서 단거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서브노트를 한 권 만들어 주시기를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요약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스피디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합격의 어떤 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왜 어려워하시냐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자기가 쓰면서도 팔만 아프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있을 때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첫 페이지에 쓰십시오. 또박또박 정말 내 머릿속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브노트를 꼭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한 번에 뭐 10개 작성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개, 두 개 주제 정도. 왜? 계속 쓰다 보면은 손만 아프고 쓰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노트가 의미가 없다, 만들어봐야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약술로 출제하기 좋다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거를 작성한다. 책 순서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공부는 항상 즐겁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가장 능률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가 뭐 재밌는 활동은 아니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분명히 재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0개에서 100개 정도 최종 핵심 약술 주제 50개 이상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그 중에서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와 연관성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부분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없는 내용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률 개정상 사건, 사고와 연계해라. 아까 사례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법률 개정사항은 반드시 정리를 해놓는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사항 2018년에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사건, 사고 등 시사성 있는 뉴스와 관련된 이슈를 보험 상품 및 법률과 연관시켜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죠. 이 코로나 사태와 우리 보험 책임근제 보험에서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있죠. 영문 배상책임 보험에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임상시험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출제가 유력하지 않겠냐. 우리 출제위원들이 딱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중국, 미국이 앞서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게 지금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자, 백신 개발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임상시험, 1상, 2상, 3상 뭐 세 번을 거치고 그거를 또 각 단계별로 뭐 5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그랬을 때 그런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을 때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우리 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시사성 있고 낼만하죠. 또 이 임상시험 특별약관 같은 경우는 뭐 보호상 전제조건이라든지 또 타보험조항 이런 데서 상당히 특색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0점에서 15점 정도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특 A급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못 쓰더라도 서브노트 꼭 준비하자.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써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답안작성 연습이다. 아주 힘있게 연습장을 꾹꾹 눌러서 써주세요. 왜? 그래야지만이 내 머릿속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래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빨리 휘갈겼으면 빨리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꼭 천천히 정자로 글씨 못 쓰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답안 연습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실전 시험장 실전 대응 팁.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2차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동안 1년 동안 내가 준비한 모든 에너지를 정말 일시에 1시간 30분 동안 감옥당 쏟아 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쿵쾅쿵쾅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준비할 때 정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읽히고 이렇게 사례 문제 특히 문제를 빨리 읽어가지고 A는 누구고 B는 누구고 업체는 어디 있고 이걸 막 파악해야 되는데 머리가 약간 하얗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와서 문제를 받았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사례 문제가 잘 읽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약술 문제 먼저 푸십시오. 왜? 사례 문제가 먼저 나오더라도 약술 문제를 먼저 쓰면 됩니다. 왜? 약술은 내가 준비한 게 딱 있잖아요. 암기한 게. 그러면은 그냥 술술술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마음이 최초 10분 정도 그걸 쓰면서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통상적인 내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사례 문제가 있는데 답을 그런 빈칸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남겨둬야 되냐? 아니면 약술 문제 순서 바꿔서 써도 되냐?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순서 바꿔도 써도 됩니다. 순서 바꿔서 답안을 작성해도 괜찮다. 단, 몇 번 문제인지에 대한 답안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를 바꿨는데 뭐 3번 문제인지 4번 문제인지 이게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출제자분이 혼동스럽고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 번호 그 다음에 문제까지 써주세요. 문제까지 써주면 괜찮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합격하는데 점수 잘 맞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물론 이제 그런 게 혹시라도 걱정되는 분들은 이제 뭐 10점당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칸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례 문제 풀다 보면은 나는 두 장을 남겨놨는데 풀다 보니까 한 두 장 반 페이지가 필요해. 근데 그 뒤에는 이미 써놨어. 그럼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 바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먼저 약술 먼저 정리를 해라. 그리고 또 이제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차를 나누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잖아요. 이제 1, 2, 3, 4 했을 때 나는 알지만 그거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 또 약관상 보상 책임 검토, 이런 거를 나눠서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시간이 없고 급하다. 그리고 별로 문제에서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 이미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있다고 한것 같다. 그랬을 때는 하나로 묶어서 약관상 보상 책임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식적인, 원칙적인 부분은 나눠서 해주면 그만큼 점수 배점에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예 모르는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생각해보면 몇 줄이라도 써라. 뭡니까? 약술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를 안 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뭘 써야 될지. 그래도 머리를 짜내고 짜내면은 뭔가 쓸 말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배운 공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연해서라도 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쓰면은 거기서 1, 2점은 확보할 수가 있다. 10점짜리인데 나 몰라. 그거 포기해. 아예 안 써. 그럼 0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 줄, 두 줄, 세 줄이라도 썼을 때 거기서 점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1점. 그러면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이런 거를 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시험에 너무 나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그럴수록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게 오히려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백지 상태가 되면서 반포기 상태로 돼가지고 허탈하게 쓸수 있는 문제도 놓치고 나오고 조금만 읽어보면은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 시점에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놔버리는 분들을 제가 꼭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러지 말고 내가 오히려 정말 6문제, 7문제가 있을 때한 문제 포기하더라도 나머지는 내가 풀어내겠다. 이런 문제. 왜냐하면 한 문제 정도 포기해버리면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 문제당. 그러면은 약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냥 놔버리고 나머지들을 좀더 알차게 쓰겠다. 이런 전략적인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그 순간에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쓸수 있는 거는 재빠르게 쓰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한번더 짜내서 쓰는 그 노력, 그 작은 노력이 결국에는 과목별로 1, 2점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그게 결국 평균 1, 2점을 올리면 거기에서 당락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자.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법률 개정사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법률 개정사항은 꼭 준비를 해라. 그래서 법률 개정사항이 나온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 질병이 추가된 내용이 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있죠. 직장 내 갑질. 상사가 계속 뭐 부하 직원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 걸렸다든지 공황장애에 빠졌다든지 불안장애에 빠졌다든지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A라는 근로자가 B라는 고객의 폭언과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목숨을 끊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됐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된다. 그런 것도 이제 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기출 문제도 이렇게 관련 기출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원래는 우리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있죠. 19개 업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5층 이하의 분양아파트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15층 이하의 임대 아파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층 이하의 분양 아파트였는데 15층 이하의 임대 아파트가 하나가 추가됐다. 16층 이하는 뭐죠? 화보법. 화보법이죠. 그래서 특수 건물에 포함이 된다. 15층 이하는 우리 재난배상 책임 보험 영역이었다. 근데 임대 아파트 추가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난방방식,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있는 공동주택, 빌라 대단지 같은 거 있죠.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때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는 아닌데 공동주택이다. 근데 거기에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있는 15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300세대 이상이면 이것도 재난배상 책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특수근로자 범위 확대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특수근로자 범위 확대. 특수 형태 근로자는 뭐죠? 아시겠지만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이런 분들이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아닌데 이런 분들의 근로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형태 근로자로서 산재의 어떤 보장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2020년 1월에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철강제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이 네 가지 업종이 이 특수근로자의 플러스 알파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도 특수형태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고 그 적용 특례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이렇게 좀 추가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가액 금액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얼마였죠? 1억, 2천, 1억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19년 7월, 물론 이제 작년에도 이게 반영된 사례 문제가 나왔었죠. 하지만 작년 7월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머릿속에 사망 1.5억, 부상 3천, 후유장애 1.5억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 다중이용업소하고 이렇게 의무보험, 3대 화재 의무보험이 있죠. 특약부 화재보험, 그 다음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그렇게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이제 사망 1.5억, 부상 3천, 후유장애 1.5억 이렇게 변경이 동일하게 맞춰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중요하죠. 대법원에서 판례인데 가동기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습니다. 자, 가동기간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기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동 개시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부터 이렇게. 그런데 남자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가동 개시 시점을 정한다. 통상 2년이죠. 군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된다면 어떻게 되죠? 1년 6개월까지만. 그럼 20.6년 그 나이부터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동 종료 연령은 65세까지 이렇게 가동기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는 65세까지. 근데 만약에 종래에는 이제 만 60세까지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를 만 65세까지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60세까지가 정년이다. 그럼 60세부터 65세까지는 어떻게 하죠? 도시 보통임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죠. 한 10 얼마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정년이 만 65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는 건설부문 보통임부 임금으로 가동 종료 시까지 소득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할 때는 도시 보통임부 일용노임 곱하기 22일을 계산한다. 아시죠? 농촌은 25일, 도시는 22일. 그렇게 구분해서,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의무보험인데요. 신규 의무보험이 생기면 아무래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규 의무보험은 별도로 꼭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보시면은,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야영장 이용자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로 인한 야영장 사업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강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캠핑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가 생활로 즐기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화재나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보험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 한도는 보시면 신체 손해는 1억, 2천, 1억 이렇게 된다. 약간 틀리죠? 1억, 2천, 1억. 재물 손해는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는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만약에 1억 이상은 어떻게 되죠? 손해가 3억이 발생했어요. 근데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은 1억 한도잖아요. 그러면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영업 배상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영장 사장이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까지 가입하는 게 맞겠죠. 단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상 같은 경우는 부상 급수별 2천만 원에서 14급은 8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80만 원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2080. 그리고 후유장애는 피해자 1인당 후유장애 급수별 1급 1억 원, 14급은 6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14급에서 63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특약은 구내치료비 특약 아시죠? 구내치료비 특약은 뭐였죠? 배상책이 없음에도 없는 사고일 때 그래도 치료비라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내치료비 특약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차 배상책임 특약은 뭐냐면 사장이 두 명이다. 사장이 피보험자잖아요. 근데 사장이 두 명인데 A사장이 B사장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특약이 교차 배상책임 특약. 그리고 종업원 신체장애 부보장 특별약관이다 해가지고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서 부보장, 부죠 부, 보장하지 않는다. 그게 부가 있으면 보장하지 않는다. 그 특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가 조금 다운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규 의무보험.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로 인한 승강기 관리 주체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승강기를 탔는데 추락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했을 때 책임을 누군가 져야겠죠. 근데 기존에는 승강기 보수 유지업자만 강제 가입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넓힌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 관리 주체도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도 피범자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소유자는 누구죠? 그 건물 소유자가 승강기도 소유자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리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치면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단체가 이 보험을 가입할 또 책임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강기 배상 책임 사고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사망은 1인당 8,000, 부상은 1인당 1,500, 후유장애는 1인당 8,000 이렇게 나뉜다. 이거는 뭐랑 똑같죠? 가스사고 배상 책임. 가스사고 배상 책임이랑 보상 한도가 똑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은 얼마였습니까? 1억, 2천, 1억.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은 8천, 1,500, 8천. 재물손해는 1,000만 원. 어차피 저희는 재물손해는 안 하죠. 하지만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 특별약관 보시면 구내치료의토가 특약, 아까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초과 손해액 보상 특약. 보통 약관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자, 승강기 사고 얼마였죠, 아까? 8,000만 원. 사람이 사망했다, 추락해서. 근데 손해배상금을 따져보니까 얼마다? 5억이다. 그러면 4억 2천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입하고 있으면 보상이 이 특약에서 된다는 거죠. 아니면 따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을 가입하든지, 어쨌든 요거를 특약을 가입하면 초과하는 손해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종업원 신체장애 보장특별약관이다. 이거는 다시 원래는 면책인데 보장을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는 특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어떤 또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올해 높은 어떤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강의 계약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 강의는 약술하고 사례 대비를 하겠다. 문제풀이반,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술은 이제 70제, 70가지의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알아야지만이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약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주제 70제를 제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 18선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가 결국에는 방향 키가 되는 거죠.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이해 안 되고 이러다가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 수준으로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험 대비를 가장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의 사례 문제풀이 1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에 필요한 기본 지식도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약술이랑 사례를 적절히 배합해서, 또 약술만 쭉 하면은 또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술 또 10개 정도 하고 다시 사례 문제, 그와 관련된 사례 문제가 들어가면서 약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 대비에 최대한의 효율적인 어떤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